안 돼. 아우 맛있겠다. MBC를 장식한 예능 프로그램 명장면 지금 출발합니다. 나 오른손이 근데 주먹 얼어? 조심해 조심해. 아유 저 다친다니까. 주먹 손 날 다 해봐야지 저. 안 돼. 야 돌이야 돌. 아니 어. 제가 이거 어우 아파. 이거 왠지 함부로 깨면 안 될 것 같은데. 이거 아시죠? 아이고 주먹도 안 되는데. 제가 또 옛날 또 왕년에 또 태권도 한번 했어요. 태권도를 격파잖아요. 태권도는. 그렇지. 태권도 꽃은 격파. 아 태권도 했죠. 해주세요. 네. 태권도를 또 했어요. 뭐 오래 하긴 격파. 했지만. 아, 그래 격파. 아, 해야지. 아, 다칠 것 같은데. 하, 쇠. 진짜로? 어머. 어 나가는 거 아니야? 아우. 오 쪼개졌어. 아 근데 소리가 잘 들어봐요. 어 잠깐만 수박 말고 딴 게 쪼개진 것 같은데? 괜찮이 쪼개졌어. 괜찮. 야 너 손 뼈 나간 거 아니야? 손 금단 소리 아니야? 이게 되게 경쾌하게 부셔진 소리가 아니고 으스러진 소리 났어 손이. 그래. 금단 소리야. 뭐 노 프라블럼이야? 그날은 몰라요. 다음 날 부어. 에휴. 나랑 같이 MRI 찍읍시다. 응? 우와. 잘 익었다. 괜찮죠? 진짜 멋있어. 소박 좀 같이 좀 드세요. 네. 네. 맛있게 드세요. 기현 형을 삽으로 묻어주셔가지고 아,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그 손으로 깼어요. 네. 보셨어요? 네. 되게 착하시다. 맛있겠다. 맛있어. 그럼 봐. 저렇게 먹어야 맛있어. 손만. 손만 그 야. 아우 맛있겠다. 왜? 아 모래 있어? 아우 세상에 나. 어이 미미미. 모래가 잔뜩 들어갔어요. 어. 형은 깨끗한 줄 알았는데 모래가 아유. 모래 있구나. 감자가 나왔습니다. 아우 감사합니다. 너무 좋아. 아, 어떡해.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. 야, 형 젓가락질 굉장히 잘하시네요. 잘하지. 오, 형 젓가락질 왜 이렇게 잘해요? 야, 뭔데 젓가락질까지 이렇게. 너 젓가락질 잘하잖아. 저 젓가락 형 청춘은 못해요. 진짜로. 이거 하는데. 아, 이거 너무 추앙한다. 근데 이것도 레어해. 이걸 엄청 잘 찢더라고. 와, 맛있겠죠? 잘 먹겠습니다. 아우, 와. 와. 진짜 너무 맛있다. 아. 와. 탄수화물이 좀 나도 좀 미쳤는데. 아, 겉바 속촉. 아유, 아 봐봐. 아 맛있다. 앞에서 바로 해주시니까 너무 맛있더라고. 어떡해. 정말 맛있게 먹어요. 아. 야성이 넘치네. 후박 이럴 수 없는 거 아니야? 과일은 원탑이야 원탑. 이 여름에 지금 제일 기가 막힌 거죠. 여름에 수박이야 무조건. 아니 뭔가 바다오면 맨날 그냥 저기 숙소에 박혀 있고 에어컨 쬐고 있고 이렇게 논 게 진짜 난 20대 초반 이후로 처음이야. 저도요. 여기 와서 지금 딱 하나 든 생각이 뭐냐면. 아까 노는 동안 아예 일 생각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. 진짜 재밌게 놀았나 보다. 네가 너 혼자 그 일 생각 하는 거. 그치 열심히 할 테니까. 아, 네가 머릿속이 좀 꽉 찼네. 형 그래도 놀 때는 이렇게 놀아줘야 돼. 근데 나도 친구랑 바다 가면은 물에 안 들어가잖아. 그럼 일 생각해. 그래 뭔가 그죠. 나 약간 사업 다 좋고 동해에서 약간 좀 저거 바닷가에 사업하는 아저씨 같아. 그렇게 잘 되진 않은데 잘 되는 척하는 형님들. 계속 이런 형님들 보면 사업 구상 중이래잖아. 그치. 구상을 좀 많이 그리고 맨날 누구랑 친하다 그러고. 뭐 괜찮니? 아 괜찮아. 좀 뭐 이 정도 가지고 계세요? 좀 부은 것 같은데? 아니 전혀 아니에요. 비교해보세요. 조금. 아 이쪽 손이 좀 커졌어 이쪽 손이. 얘가 조금 커지긴 했는데. 오래 살아보자.
괜찮아요. 저 정도 부은 건 수박 깼으면 괜찮아. 그것도 갬성이지. 그럼. 이 수박을 가져가자 그럼. 네, 수박을 가져가고. 그리고 이거를 제가 오케이 한 남을 할게요. 아 그럼 요거 숟가락 드려야 되니까 이거 좀 파놔야겠다. 아 좋아요. 아 그 좋지. 그렇지 역시 배운 사람. 형 진짜 똑똑하네요. 여기 뭘지. 나 칭찬해 주는 사람 너밖에 없는 거 아니 거의? 아니 근데 진짜 똑똑하지 않아요? 거의 응? 추앙순. 이거 반납했으면 우리 손으로 판 거였어 대신. 날 칭찬해 주는 건 참 너밖에 없네. 기분이 되게 좋아 보이셔. 잘 먹었습니다. 주현 박사님 칭찬이 약해요. 하나 할까요? 한 번 짜. 와 이거 파도 소리 나는 거 최고다. 저만한 ASMR이 어딨어.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바다 나의 눈 속에 그보다 더 고운 너였어. 형 혹시 이 노래 모르세요? 이게 무슨 노래지? 콜 유엔. 유엔. 아 유엔 오랜만이다. 아들 이렇게 여름 하시면 좀 생각나는 노래가 좀 있지 않아요? 뭔가 있었구나. 여름아 부탁해 인디고. 아 여름아 부탁해. 여름아 부탁해. 아 유피의 바다. 어? 나의 바다야 나의 하늘아 나를 가서 내려가 내면 돼. 아 여기 연령층 쩐다. 너 아는 거 있어? 아, 다 알죠 이 노래 다 알죠. 코쿤의 여름 노래 뭐야? 뭐예요? 너의 여름 노래. 코팔팀 굿데이 이런 거. 아 물어봐. 뭐야? 그래도 굿데이 몰라요? 굿데이? 후야야야야 이거 몰라? 후야야야. 오 진짜 실망 크다. 후야야야. 후야야야. 후야야야야야. 여름아. 아 저런 게 있구나. 이게 한 5분을 달궈야 돼. 조금 있어야지. 5분 있어야지. 오 동아리 귀엽네. 여기다 세균이 낫겠다, 그치? 야, 근데 이런 거 받으면 좋아하겠다. 좋지, 하나밖에 없는 거. 어, 뜨거워졌어. 그거 박스를 하나만. 근데 여기다 종이에다 한번 찍어도 되긴 해요. 그러니까. 네. 찍어봐야지. 뭐야? 잘 나올 것 같아. 어? 뭐야? 하여튼 뭘 해도 항상 이렇게 짧아. 별명이 연못이야, 연못. 깊이가 없어, 깊이. 어, 연습 없이 하려고? 아, 이게 뭐라고 떨려. 실패하면 어떡하지? 오일 들어갔습니다. 시장님 여기 시장님 여기 좀 알아. 예, 그쪽 여기 괜찮겠지. 네. 갈게. 오 연기 난다. 올라오네. 어머 어 됐다. 오. 연기 난다. 우와 아싸. 우와 기가 막히네. 기가 막히네. 아 좋아하겠다. 이거 그냥 팬들한테 줘도 되겠다. 한산 영예 출연. 내 이름 바꿀까? 조재윤. 야 이거 선물로 괜찮겠다. 갖고 싶다 진짜. 하나 해줘요. 어 진짜 잘 나온다. 진짜 잘 나온다. 진짜 잘 나와. 야 기가 막히다. 잠깐만 이거 좀 막을 때까지 조금만 겹치지 말고. 됐다. 몇 개지? 아이고. 뭐야, 땀이 많이 튀었나? 뭐야? 어? 안 됩니다. 박사로. 만화배. 어우. 눈빛이 살아있네. 이거 다이어리. 좀 긴장하시네. 조심해도 돼요? 어 이쁘다 이거. 기가 막히다. 이거 우리 김한민 감독님 드릴 건데. 네. 어 감독님한테. 와 기가 막히다.
몇 개 찍으실 거예요? 60개. 예전에 어렸을 때 꿈이 목수였었어요. 잘 어울리신다. 아, 이건 진짜 예쁘다. 끝이야? 끝. 60개 됐어? 60개 맞죠? 대단하다. 아, 괜찮을까요? 이게 수분이 올라와. 야, 감동이다. 너무 좋다. 그래, 이쁘다, 그지? 괜찮아? 자, 각자 골라, 빨리 하나씩 골라. 빨리 와. 자기 거 하나씩 가져가. 이 사람들이 갈 거야. 자기 거 골라가, 자기 것들. 이거 앞뒤 괜찮아? 어머. 이러면 또 일 나가서 해, 일할 만 나죠. 저희 이렇게 여기 있어요. 저기 나타나 흔적에 닿으면 머리카락을 뜯고 소리를 지르다 네가 넘쳐서 숨이 막혀와 힘껏 달려도 늘 닿을 수가 조여오는 기억의 바람과 날 묶어버릴 남겨질 이제 쿨가이는 가면을 벗고 정체를 공개해 주세요. 왜? 깜짝이야. 오, 너무 좋아하시는데요? 이분은 바로 마성의 보이스로 내일은 국민 가수 3위를 차지한 노래하는 시인 가수 이솔로몬입니다. 즐거움이 가득한 예능 핫 코너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.